한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감안해 한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18일 사설을 통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이 연달아 방일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나고 일본의 일한의원연맹 대표단도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관계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일본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면서 역학관계의 급속한 변화가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것을 인식하고 상대국 체면을 유지하면서 사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시행되면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한국을 몰아간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의 대한국 강경책을 지적했습니다. 마이니치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북한, 중국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속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할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루아침에 관계 개선을 이뤄내기는 어렵다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국인 일본이 아니라 피해국인 한국 측이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마이니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을 일방적으로 몰아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면서도 한국 측이 전향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실행되면 추가 대립 격화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해야 할 대응책 마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열두투브였습니다.